오늘은 9시부터 여러분 전체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신 분이나 나가실 분이나 전체 상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9시부터 바쁘신 분부터 오시고 천천히 해야 될 분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하겠으니까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오전 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여러분 쉬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니는 출입구 문을 꼭꼭 좀 닫고 다녀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아침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교회 출입문 문이 자꾸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열고 들어오시죠? 뒤에 분은 또 그냥 들어오시죠? 그럼 그 사이에 혹시 거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뱀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모기는 별로 없지만 제가 갔다 온 나라는 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따뜻해지고 하면 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깥에서 이제 뭐 좀 해치는 곤충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출입문을 꼭꼭 좀 닫고 다니시고 식당이나 교회나 여러분 숙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병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겼다고 하죠. 자,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어서 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병들은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을 고쳐도 회복할 수 없는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로 침입한 이런 병들 또 혹은 사고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몸 관리를 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어떤 사고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배우는 이 생활 습관 길들이기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이 받고 살아야 할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누리고 생활을 바로 했더라면 병이라는 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외부로부터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입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이걸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생기기 전에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복구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이 몸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법칙을 범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절대로 우리 몸은 그걸 자리 잡고 커 나가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도둑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데도 가만히 그래 잘 가져가네. 도둑이 와서 안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도 그래 너 잘 살아라고 피해주는 그런 주인 없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몸은 그것을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을 지키도록
모든 기관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몸은 바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몸은 연합을 잘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 몸을 해치는 어떤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면 몸은 총동원을 해서 그걸 때려잡는데 연합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이렇게 암이 들어와서 몸을 장악하도록 몸이 무방비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결코.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모를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우리가 위험성을 가지고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도 또 혹은 내 몸에 침입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결국은 그런 병으로 죽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몸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수술도 하고 약물도 사용하고 이런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그게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최후 방법입니다. 몸에서 자연치유를 도저히 할수 없어서 몸이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암제나 수술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식이나 이런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최후입니다. 최후 수단이죠, 이거는. 근데 최선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몸이 몸을 보호하고 몸에 들어오는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몸 자체의 회복력을 회복시켜주는 몸 자체가 일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실제로 병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딱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다 해결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 손에서 사육을 당하고 있는 짐승들은 전부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먹는 것도 사람 손에 의해서 받아먹고 환경도 사람이 만들어준 사육장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병이 생기면 이걸 전부 가축병원에 가서 약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가축들에게 오는 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실정만 보더라도 수많은 소나 닭이나 돼지들이 전부 이게 땅속으로 지금 묻혀지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왜 그렇게 떼를 지어서 땅속에 산 채로 묻혀야 되는 이런 인간으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고 있을 때 결국은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사육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인가에 사육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 회복력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공격당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많이 잘못되고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몸에 병이 생기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최후에 해야 될 방법의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이 건강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호전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와서 병원으로나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이게 최선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건강 생활 습관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이런 교육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오셔서 그거 배우고 실천하는 거 아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던 일반적인 생활에서부터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먹고, 일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탈출한 것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게안 왔더라면 탈출할 생각 안할 겁니다.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도 병이라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을 다스리는 바로 우리 인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몸을 두는 것, 우리 자신을 바로 자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고 깨고 이 천년계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한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대부분 질병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몸이 이제는 스스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생활, 환경 시스템은 뭔가? 뭔가에 우리가 사육을 당하고 있다 그랬죠. 첫째는 죄가 만들어낸 환경에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는 거죠. 짐승을 인간의 손에 맡기니까 짐승이 병들어서 떼죽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 맡겨놓고 죄의 법이 주관하는 시스템 속에다가 내 자신을 두게 되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 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사육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비건강적, 비도덕적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육하고 있는 이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은 사탄이고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법이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지구입니다. 우주 속에서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이해가 다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세상을 비관적인 측면에서만 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왜 저렇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측면에서만 보는가? 혹시 어떤 분들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을 모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그 환경과 생활의 법칙을 모르면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비건강적이고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 먹을 것도 많고 환경 그리고 뭐 시스템, 집들도 좋고 모든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세상이 천국이라 하더라고. 노인네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부 복지가 잘 돼서 다 먹이주고 돌봐주고 뭐 이 천국 아니냐. 안 죽고 싶다. 어제 86대는 할머니 가족들이 상담을 받다가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런 노인네들 이렇게 편안하게 먹여 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바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다 젊은이들이 벌어서 세금 바치는 돈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고 계실 때 젊은이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무조건 얻어먹고 사는 게 그저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노약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늙고 병들고 관리하기 힘들면 가족들이 잘 도와주지 못할 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다 좋은 일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생활전선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살만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걸 천국이라고 하느냐? 천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면 죄악의 소굴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의 전쟁터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한국에 그런 화장실 잘 안 보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퍼세식 화장실 쓸 때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화장실에 가보면 구데기가 버글버글버글 하잖아요. 좀 아침부터 제가 불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그 구데기가 버글버글하면 이것들이 먼저 기어 올라와 보려고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전쟁해봐야 그 자리인데 말이에요. 어떤 놈이 기어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오다 보면 사람에게 밟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구데기가 그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구데기가 파리가 돼야 됩니다. 파리가 되어서 날아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임금님 밥상에 가서도 앉을 수 있는 거죠. 예, 구데기로서는 그 냄새나는 그 구석에서 전쟁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데기는 그게 고통스러운 줄 모르죠. 거기서 뭔가를 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조금 더 나은 걸 찾고 있지만 결국은 구데기가 파리가 되기 전에는 희망 없는 거예요. 나와도 밟혀 죽을 것이고 그 속에 있어도 결국은 그 속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난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뭔가 열심히 나는 잘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질병과 불행과 고통과 불안감, 우울증,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살고 싶은데도 살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 주시려고 죄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죄 없는 곳에 계시는 분, 절대로 죄를 만들어내지 않으신 분,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모르고 살도록 창조하신 그분이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이 지구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대기를 팔이 만들어서 임금님 밥상에까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고쳐지는 변화 말고 구대기가 팔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하늘 우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바로 나를 이 냄새나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구대기 같은 나를 파리가 돼서 하늘 우주를 날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사람으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죄악의 노예처럼 사욕당하고 망가진 우리 인체를 다시 제 위치로 회복시키고 바꾸어주는 바로 건강의 길입니다. 그게. 뭐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건강,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요. 죄악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맛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원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품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곳에 가시고 싶으세요? 예, 우리는 그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세 팀 외부분들 상담을 했어요. 세 팀이 와서 점심시간에 계속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가만히 하면서 참 많이 살고 싶구나. 두 분이 86대 할머니고 한 분은 자기 가족 상담을 가족들이 와서 하고 갔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뭐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항암제를 더 써야 되나 또 어떤 분은 항암제를 맞고 왔고 어떤 분은 수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 분은 항암제를 4차까지 하고 방사선을 20차까지 받고 오셨어요. 86 할머니 두 분이 다 86 할머니인데 근데 지금 그게 4차까지 항암제를 맞았는데 암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직장, 대장 사이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방사선을 20차나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거죠. 더 힘들대요. 그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연세는 86인데. 그 제가 그랬습니다. 항암제 맞기 전에 진통제 맞기 전에는 상태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대변 보기가 조금 불편했다. 그거밖에 불편한 게 없죠. 근데 항암제를 이렇게 맞아놓으니까 노인네가 면역은 다 떨어져 버렸죠. 거기다 또 방사선 쪼이니까 장은 다 녹았겠죠. 그게 지금 더 고통을 당하면서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는 거라. 제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하면 실망을 할까 봐 눈치껏 제가 가족들에게만 눈치를 줬어요. 연세가 86인데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빨리빨리 암이 전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잘 몸을 관리만 해주면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을 너무 몸을 혹사를 시켜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여기 오셔서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내시면 참 할머니가 기분 좋게 그냥 멀쩡하게 재미있게 사시다가 노년을 보내실 텐데 이렇게 할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아시죠? 아시죠?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바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을 준비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다 이룬 것입니다. 더 사나 덜 사나 그게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그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잘 사십시오. 더 이상 방사선도 하지 말고 항암제도 하지 말고 여기 오셔서 좀 지내고 싶으면 오시겠지만 그냥 집에서 그대로 하시고 사세요. 그 제가 책을 하나 드렸어요. 만드시 보니 고치신다. 책을 하나 드려서 집에 가서 이거 읽으시고 글을 잘 보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실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노년을 지내세요. 저는 지금 나이 이제 70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 길을 저는 선택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 더 살아볼까?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은요. 중요한 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썩어가는 세상에 몰두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것입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실제로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조차도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먹고 사는 음식이나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어서 많이 벌어놨다면 그것도 다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와 환경을 통해서 내 손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주신 분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직분이죠. 관리해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위치에 바로 우리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주신 분이 주인이지요.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가장 충성하는 청지기 직분이죠. 우리가 가진 재정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원하시는 그쪽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잘 관리한 것이고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갈 때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타적인 삶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이타적 사랑의 품성으로 형성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정말 이런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의 내용의 가치를 여러분은 깨닫게 돼 있어요.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자식, 좋은 남편, 아내 나에게 좋은 직업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못 가진 자들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이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 텐데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죄가 주관하는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고 가는 이 자체가 병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면서 내가 누군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매 행동, 한 순간, 순간을 그 큰 그림 속에 갖다 맞추어야 돼요.
마치 하나의 그림을 수백 수천 피스로 나눠서 흩어놓은 것을 하나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한 피스 한 조각 한 조각을 딱딱 이렇게 갖다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큰 그림의 하나의 피스로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바로 이 그림 속에 한쪽의 퍼즐로 제자리를 메꿔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다가 이 퍼즐을 갖다 맞추고 있는지 그렇다면 절대로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끝나는 이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의 그림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퍼즐 하나의 피스가 제자리에 하나 들어갈 때 우리 몸은 회복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먹어야 되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음식 먹고 있어요. 많이 많이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식물성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자리에다가 우리의 삶의 한 피스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뭐였나? 이걸 우리가 찾아서 제자리에다가 딱 갖다 맞추는 거예요. 갖다 맞춰요. 여러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한 일생의 그림 속에 한 자리에 이 피스가 딱딱 갖다 맞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이웃이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 이걸 우리가 나누었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오늘 누구에겐가 한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면 또 우리 인생의 한 면의 피스 쪽이 제자리에 가서 딱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져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가 아주 축소시켜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그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피스 쪽을 하나 잘못 갖다가 붙여놓은 거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서 제자리로 갖다 놔요. 그래서 요즘만큼 많이 많이 제 인생을 회개하는 때가 아마 없습니다. 제 인생을 많이 회개하지요. 그리고 후회도 되고요. 정말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런 큰 확실한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의 한 부분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을 맞추어 나갔더라면 적어도 지금 나는 이보다는 더 나을 텐데. 많이 많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열심히 이 하나의 그림 속에 제 삶을, 제 일을, 제 남은 인생을 맞추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동안에 잘못해서 엉뚱한 데 갖다 붙어 있으면 제자리에 갖다가 채워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도록. 그래서 뭔가 이 그림의 윤곽이 좀 내 인생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나이를 70을 먹고 이제 70평생을 살았다면 제 인생의 그림의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야 될 것이고 제가 그걸 지금 손질하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대로 그대로 맞추고 제 인생이 맞춰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세상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지 모르고 그냥 이 죄악 세상에서 조금 더 가져보려고 구데기가 화장실 속에서 맨날 올라서고 올라서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역사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 이 죄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죄 없는 그분,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악의 속을 해서 그 냄새 나는 화장실 구석에서 전쟁하고 있는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데기 같은 정말 그 똥냄새를 똥냄새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참 더러운 구데기 같은 내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분명히 건강이 회복되는 건강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의 퍼즐 한쪽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을 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좀 진지해지시고 누가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지금부터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생각과 일치한 삶, 일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학생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사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건 다시 배워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이 죽을 때까지 잘못된 걸 배워왔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결정내는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사망의 학문을 닦고 사망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배우고 영생하는 학문을 터득하고 바로 그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로 그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을 돋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정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제 남아있는 인생, 지나간 수십 년의 인생을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거는 사명을 넘어서서 이웃에 대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일에 제가 전념하고 걸어왔지만 제가 그때그때마다 시행착오를 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놓쳐버려서 엉뚱하게 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싶고 이걸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어디까지 완성하다가 제가 끝낼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제가 요즘에 와서 더 깊이 깨닫고 있어요. 점점 배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공부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했는가, 영생은 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공부는 영생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있지요. 제가 이 가치를 깨달은 이후에 정말 세상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세상의 뉴스가 어떠니, 요즘도 뭐 김정은이가 어쩌니 저쩌니, 뭐 트럼프가 어쩌니 저쩌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는 실제로 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나?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가담하거나 정치적인 얘기에 비판을 하거나 어느 쪽에 가담하거나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어느 편에 속한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들의 인생에 한 번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살다가 영생을 놓쳐버린다면 천하를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베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어떤 새로운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병이 낫는 게 전부인가?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셔서 영생을 준비하고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림을 하나 지금 그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